비행기 탑승 전에 붙인 짐에서 귀중품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짐을 처리하는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소행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여행 가방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맡긴 가방이 비행기로 옮겨지는 수화물 처리장입니다. 수화물들을 카트로 옮기던 남성이 짐 옆에 앉더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모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35살 A씨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달러와 엔화, 화장품 등 55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여분의 수납 공간이 많은데 그 부분 중에서 시행령체가 되지 않은 부분을 그 피해자가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 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두 달 전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다른 사람의 쇼핑백을 훔친 3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여행객을 노린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출국 전 여행객들이 환전으로 상당량의 현금을 준비하고 면세점을 들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방에 자물쇠 등 잠금 장치를 하고 현금과 귀금속은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건을 이제 한 개당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최대 한도는 15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긴장이 풀리는 휴가철. 이를 노리는 절도가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